으쌰! 가자! 어. 아니 잠깐만 지금 새벽 5시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어제가 이 새벽에 뭔 일이래? 그러게 뭔 짐을 저렇게 바리바리 싼데 어디 이사라도 가나? 이게 뭐야? 어머 고기에 김치에 옷에 이게 다 뭐예요? 어디 가시길래?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다 같이 무인도로 떠나려고 해요. 무인도? 사실 다섯 마리나 되는 이 식구들을 데리고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무인도의 그 주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흔쾌히 그 섬을 빌려주셔가지고 다 같이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지금 이제 배편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어 이제 진짜 무인도로 떠나야 할 시간인데 루시는 물론이고 자 우리 사남매 모두 영문도 모를 채 신났다 신났어. 어 가봤어 우리 어디 가 어디 여행가 아싸 여행가 여행. 지금은 신나지? 여행 좀 있으면 죽었어. 앞날은 꿈에도 모르는 오코기들 먼저 출발 준비 완료. 자 이제 무인도에서 필요한 짐들을 하나하나 싣는데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1박 2일 가는 건데 뭐 이렇게 번잡스럽냐? 이야 초록초록한 나무와 오랜 세월 파도가 깎아 만든 바위에 바다와 맞닿아 있는 모래사장까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인 이곳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가자! 출발! 쏘세요! 문을 열자마자 쏜살같이 튀어나오는 고기들 아이고 아주 난다 나라 야 니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신난 거야 여기 와우. 무인도야 무인도 무견도기도 하고 아주 공중부양을 하네 이 넓은 바다와 모래사장이 오코기와 민원씨만을 위한 거라니 와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이런데 목줄도 필요 없잖아 와 마음껏 해변을 뛰어노는 모습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코기 패밀리들한테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아닐까 그래 니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뭐 어, 진심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네 그나저나 오코기들은 섬에서 이렇게나 행복한데 아유 여긴 분위기가 안 좋다 등골이 휘는 제작진 아이고 이거 완전 딴 세상이네 이런 걸 저 세상이라 그러나? 그런겠지 아니 언덕 있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무인도라고만 했지? 짐을 무사히 옮긴 뒤엔 1박 2일 동안 쉬고 잠을 잘 베이스 캠프를 만들 차례 아유 고생이다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그늘막 아래 자 아늑한 텐트까지 설치해주면 끝! 끝났어요 이제? 네 텐트 끝! 오 바다가 제일 잘 보이는 장소에 자리 잡은 베이스 캠프 이게 바로 오션뷰다 오션뷰 경관은 오석 아니 이건 뭐 십성도 부족하다 아우 그나저나 우리 코기 패밀리는 아이고 신나라 신나 그 넓은 해변을 무한 질주죽 이렇게 좋을까 좋지 언제 이래 봤겠어 아이고 마음껏 뛰어놀아 갈 데도 없어 그래 놀 수 있을 때 마음껏 놀아라 그리고 오늘은 배 끊겨서 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만세 바다 처음 보는데 어때 아우 어? 바다 처음 보는데 어때 재밌어? 완전 좋아 완전 우와 몇 번 바다에 와봤다고 우아한 걸음걸이하며 어 바닷물에도 성큼성큼 어이구 어떡해 방금까지 딱 좋았는데 그치 아이고 어떡하냐 아 나 어떡해 물 들어간 것 같아 아 나 어떡해 아 나 이쪽 이거 어떡해 루시 그래도 엄마답게 먼저 입술을 했다면 자 이번에 민원 씨 차례 아으 물은 내가 다 시원하다 아으 자 남은 건 이제 4남매 첫 바다 수영 도전인 만큼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도 입고 차례 바다에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자 가장 천방지축인 만세가 첫 타자 만세 준비됐냐? 아니 나 좀 어떡하려고 나 떠나 나 떨려 나 지금 드디어 입수 오 야 얘 첫 바다 수영 맞냐 자세가 안정됐네 만세가 스타트를 잘 끊었으니 이제 줄줄이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연속들 얼마 전 풀장에선 영 균형을 못 잡았었는데 바다에선 괜찮으려나? 민원 씨가 손을 놔보자 엄마 왜 이렇게 잘해
월캐자리 그래서 월식후기인가? 야 현란한 발놀림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날의 수치는 잊으라는 듯 바다에 들어가기 전부터 힘찬 발구르기와 함께 자 이제 자연스러운 입수 그래도 지난번 수영했던 게 도움이 된 모양이다 이제 뭐 물개네 물개 오 야야 이 누구야 뒤에 봐 야 얘들 섬이 체질인가 보네 그렇게 민원 씨와 포기 사남매의 생애 첫 바다 수영이 무르익고 연석들도 이제 바다의 참맛을 알지 않았을까? 짜지? 괜찮아? 바로 들어가네. 그죠? 야, 애들이 배웠어요, 고생. 우와. 이게 바다 수영이지. 아, 근데 수영 잘하다 뭐해요? 뭐하게요? 바다 오면 또 모래찜질 위험이 아닙니까? 동네미 모래찜질 좀 시켜주려고. 모래찜질? 연석들 오늘 아주 지대로 즐기네 수영으로 추워진 몸을 모래로 따뜻하게 해주면 아유 어때 어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야 자연석 찜질방이 따로 없다 형님 어때 마음에 들어? 이런 것도 병원에서 아 노란 게 좋다 좀 더 눌러봐 아 좋아 아우 좋아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어 형님 요 말썽꾸러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얼씨구? 지금 자? 하긴 잠이 솔솔 오겠지 다들 새벽부터 움직였으니 얼마나 피곤할까 민국이까지 찜질에 합류하고 하지만 고생을 못 참고 에헤에헤 나온다 나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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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털면 안 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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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다가 이런 게 확실히 행복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없고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행복인 것 같아요 와. 자 실컷 뛰어놀았으니 허기질 코기 가족들을 위한 식사 시간 도착하자마자 섬을 누비고 수영까지 즐겼으니 얼마나 꿀맛일까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어이구 어이구 다 먹었죠 어이구 어이구 물놀이하고 밥 먹으면 진짜 꿀맛인데 이제 이런 것도 경험하네요 얘네들이 와 민국이 벌써 다 먹었네 야 이미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녀석들을 위해 자 오늘은 민원 씨가 인심 썼다 사료 리필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늘 리필이 아닙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이제 민원 씨도 숨 좀 돌리고요 아 신나게 놀고 배도 부르겠다 몸도 노곤노곤 금방이라도 뻗을 것 같은 이때 쟤 누구지? 만세 아닌가 만세? 괜찮아요 전세 냈으니까 여기 만세 거 해 만세 거야 여기 집에선 탈출 중독이더니 무인도에선 바다에 아주 푹 빠진 만세 이제 어디 가요? 저희 이제 낚시하러 갈 거예요 낚시? 네 또 저녁 식사와 내일 아침 식사 뭐 어떤 식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잡아가야죠 또 아니 얼마 쉬지도 않고 바다 낚시라니 체력 장난 아니시네 무인도에 왔으니 자급자족 정신을 발휘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 저녁거리를 위해 다시 움직이는 코기 패밀리 와 대박 대안이는 하루 사이에 수영이 취미가 됐네 취미가 됐어 완전 섬깰새 섬깨야 자 어디 그나저나 무인도에서의 첫 바다 낚시 과연 월척을 낚을 수 있을까 어려울 텐데 채비 끝! 자 이제 광어 한번 먹으러 가시죠 대광어로 대광어 아니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걸까 대어의 꿈을 품은 민원 씨 따라 고기들도 이동하고 자, 요 낚싯줄에 오늘 저녁 메뉴가 달려있다 뭐가 올라올지 뭐가 올라올지 뭐가 아휴 이러다가 뭐 하나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굶어야죠 뭐 아까 무슨 대광어 어쩌고 저쩌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왔어! 태연아 얘들아 빨리 와봐 왔어! 뭐가 잡혔나? 어디 어디? 오 낚싯대가 휘어질 정도로 팽팽한 게 진짜 대광어 아닐까 이거? 왔어! 오? 오 뭐야? 잡았어! 대박! 이야 대박! 밥 먹을 수 있다! 우와 잡았어! 오늘 저녁 먹을 수 있다! 우와 이거 심지어 두 마리나? 오! 야 두 마리나 잡혔어! 대박! 40cm 되겠는데요 거의? 성인 남자 손바닥보다 큰 노래미가 두 마리나 잡히다니 우와 짱이다 짱 진짜 이렇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낚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엄청 커
굶을 줄 알았어. 됐어. 야,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내심 불안했던 모양. 그래도 뭐 잡았으니 됐죠 뭐. 무섭게 생겼어? 애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도망가네. 여기 안녕. 하지만 코기들에겐 영 낯선 비주얼의 노래미. 그런데 그때 왜 모래는 왜 덮냐? 어, 제대로 묻어주네? 아니 기껏 잡아온 생선을 왜 묻어? 저장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상에서 묻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걸 나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이거 아시는 분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이제? 네. 폭풍 같은 일정이 끝나자 쨍하게 내리쬐던 태양도 슬슬 저물어가고 아, 금식적이죠? 아, 생각 뭐야? 와, 여기 완전 노을 맛집이네, 우와. 자, 더 늦기 전에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기로 했다. 드디어 찾아온 무인도의 밤. 크, 빛 하나 없는 섬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 오늘 저녁은 민원 씨가 직접 낚아 손질까지 한 노래미구이. 원래 회 떠드리려 했는데 진짜 저희 이렇게 더운 날씨에 회로 먹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암요, 그렇게 저녁 준비가 한창인 이때 얘들은 완전히 기절했네. 기절했어. 하긴 그렇게 놀았는데 안 뻗으면 이상하지. 아이고, 애들은 다 뻗었네요.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다 뻗어서 자고 있어요. 오늘 너무 놀아가지고. 그래도 쟤네들 기억에 평생 남겠죠? 그럼요, 그럼 말해 뭐해요. 아유, 녀석들이 눈 붙이는 동안 석쇠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노래미. 아유, 맛있겠다. 큰 생선은 속살이 벌써 다 익은 것 같은데 그럼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안 익어도 먹어도 돼요, 이런 데서. 아유, 그럼. 어디 어디 맛집 봐봐, 한번. 이걸 코기한테 건네보는데. 자네? 어쩔 수 없다. 다들 기절에 자고 있으니 민원 씨 입으로 들어가는데. 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응, 되게 담백해요. 우럭구이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다. 노래미 구이에 이어 이건 뭐야? 소고기? 야, 이 육즙, 우와, 이 진짜 맛있겠다. 미디엄 정도 나오겠는데? 오야, 저걸. 아하, 아하, 저렇게, 아, 미치겠다. 어때요? 어? 이걸로 그냥 다 표현된다. 어때요 이거는? 솔직히. 와. 박수가 나와, 박수가. 어? 뭔데, 뭔데, 뭔데 박수까지 치우는 거야? 도대체 뭔데? 에? 여기요. 만난 고기 냄새에 재밌게 노시도 한 입 얻어 먹어보는데 어때? 맛있어? 어때? 어휴, 삼켜버렸어? 녹지 녹아 이래서. 조금만 더 먹어볼래? 살살 먹는 고기에 루시 잠 다 깼다, 다 깼어. 맛있어? 루시 어때? 어? 너무 맛있지? 뭐 줬어 지금? 왜 이거만 보고 있냐? 진짜 마지막. 알았어. 끝! 옳지. 루시 한 입, 민원 씨 한 입. 사이좋게 나눠 먹다 보니 루시는 다시 졸음이 몰려오는 모양. 오구오구 이제 자라, 자 이제 자. 그렇게 코기들과 함께하는 무인도에서의 첫날밤이 깊어간다. 민원 씨가 루시를 처음 만난 건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던 시절이었다. 야, 해맑은 루시와 달리 현실은 늘 팍팍하고 고단했지만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이 민원 씨 곁에 있어준 건 루시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루시한테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좀 책임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실천하게 되었고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대한민국 독립 만세였어요. 가장 힘든 시절 위로가 되어준 루시가 사남매를 출산한 뒤 민원 씨는 루시와 사남매의 행복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다고. 얘들아, 산책 가자. 앉아. 제가 그 버킷리스트들을 이루려면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저는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얘네들과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 친구들 때문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사실 당연히 제가 수명이 더 기니까 이 친구들을 다 이제 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별하는 순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반려견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묻지만 민원 씨에게 오코기는 함께하는 일상의 가치를 행복을 깨닫게 해준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존재이기에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아름답기만 하다. 녀석들 잠 잘 잤나? 어제 완전 기절해서 자던데 이제 에너지 충전 좀 됐겠지? 어이 쭈꾸댕이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직 비몽사몽인 민원 씨와 달리 아이고 윤석들은 다시 리셋됐네 리셋됐어 일어나자마자 해변 조깅이라니 대단하다 대단해 아이고 신났어 에너지가 하루면 바로 다 충전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뭐 하면 되는데 에휴 무인도에까지 밀려든 쓰레기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착잡해진다 쓰레기 주워가야겠지 동이봐 만세야 이런 이쁜 경관도 망가지고 지구 온난화도 생기고 이걸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 좀 주워가 볼게요 PD님 같이 하셔야죠? 저도 준비됐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할까요? 네, 두 봉지씩 코기들과 특별한 추억을 새긴 이 섬이 언제나 아름답길 바라며 배가 도착할 동안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저기 저쪽 아니 여기 끝도 없이 나오는 쓰레기들이 여기가 무인도가 맞나 싶은데 아유 이 금세 봉지가 다 채워졌네 그냥 아유 이렇게 작은 거라도 티끌 모아 태산 이건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코기들과 무인도에서의 특별했던 여정을 마무리하며 기념으로 모래 위에 글씨를 새기는 민원 씨 대한민국 독립만세 러시 코기 패밀리 포레버 웃음 가득한 코기 패밀리와 민원 씨의 행복한 여정이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동물농장이 응원하겠습니다.